홍상수, 김민희, 김민희의 아버지가 하남 쇼핑몰에서 포착.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데이트 현장이 목격돼 이목을 끌었다. 24일 오후 디스패치는 제보자에게 받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사진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지난 16일 찍은 사진과 함께 홍상수와 김민희 부녀가 함께 있었다라며 아버지가 둘 사이에서 직접 쇼핑카트를 밀었다라고 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카트를 끄는 김민희의 아버지가 함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김민희의 부모님은 하남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두 사람이 같은 쇼핑몰에서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제보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눈길이 갔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쳐다봤는데 홍상수와 김민희였다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쇼핑몰 내 서점과 푸드코트에서 목격됐다고 밝혔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3월 밤에 해변에서 혼자 기자 간담회에서 연인이자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인 일이다. 다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생활하는 것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외국에서도 영화제나 시사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해서 나왔다. 개인적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국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해외 영화제에 참석하거나 국내외에서 영화를 작업하면서 만남을 이어왔다. 최근 해외 영화제에 홍상수 감독이 혼자 등장하면서 두 사람 사이 결별설이 제기됐으나 23일 홍 감독의 변호인은 김민희와 홍 감독의 관계에 대해 결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결별설을 일축했다. 현재 홍 감독과 아내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2차 변론 기일까지 마친 상태다.